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이제 자르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지금 제가 해외 직구로 리우제오 맞나? 리우제 블루 포마드 왁스를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제품을 써보면서 머리를 스타일링을 한번 하는 거를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하고요. 일단은 박스를 좀 언박싱 해볼게요. 이 제품이 해외에서 와서 그런지 이 살짝 아날로그한 감성이 있네요. 이게 용량이 저는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340g 이렇게 제품이 왔고요. 대용량으로 한 4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한 4만 5천원 정도? 자, 생긴 건 이렇고요. 제가 이거를 리우젤이 제품이 많은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요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그 웨트 느낌이 많이 나고 보정력도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 해서 주말에 머리를 올리고 나갈 때는 이거를 쓰려고 제가 제품을 샀고요. 일단 한번 박싱을 해봅시다. It's Liuzel. 오, 마치 이거는 좀 그 우리 옛날에 먹던 그거 있잖아요. 그 달고나를 살짝 얼린 그런 느낌입니다. 오,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향기가 살짝 Smell Like Butter 느낌이 납니다. 일단 머리를 한번 감읍시다. 예, 가자. 자, 머리를 대충 뭐 물칠로만 이렇게 하고 왔고요. 뭐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 보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그 이렇게 젤을 바르는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슬립백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가르마가 장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5:5로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더라고요. 가르마를 최대한 이렇게 5:5로 안 타는 방향으로 해서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슨 와이프 선물로 사준 건데 참 좋네요. 드라이기가 쓴 지 한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우 좋습니다. 아, 그때 머리 자를 때 미용사분께서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말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윗머리가 잘 넘어가야 되니까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뒤로 당긴 다음에 앞으로 밀면서 여기 살짝 앞머리에 볼륨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대충 이런 모양으로 잘 올라가게 돼 있죠. 여기를 볼륨을 죽여야 된대요. 그 미용사분께서 여기를 이렇게 죽여야 이쁘다고 해서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품을 써보겠습니다. 향이 굉장히 스몰 라이크 버럴 같은데 이거를 보통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바퀴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한 바퀴 굴리면 제가 살살했는데도 한 요 정도 생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손에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Yes. Yes. 이렇게 이 손바닥에 여러 이유. 좋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1단계로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 이렇게 마저 이렇게 발라볼게요. 일단 바르는 거는 굉장히 잘 발리는 느낌 들어요. 뭔가 살짝 바를 때 컬크림 느낌도 살짝 들면서 머리를 계속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디 여기를 죽이고 지금 머리가 이런 형태인데 지금 여기서 저는 뭘 더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슬립백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브래드 피트 형이 슬립백 머리를 했는데 와, 그 진짜 남자답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물론 그 준비물이 이제 브래드 피트 형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조금 했거든요. 슬립백처럼 옆태는 좀 뭔가 슬립백 같잖아요, 맞죠? 근데 앞태도 괜찮은데 제가 저는 다운펌을 안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밖에 다 나가면 복근에 다 힘 주고 뭔데? 이렇게 뒷머리까지 싹싹싹 발라줘서 여기는 살짝 죽이고 여기서 이제 좀 포마드로 하고 싶다 이러면 살짝 여기 이쪽 눈썹 위로 해가지고 살짝 가른다. 이렇게 하면 바로 포마드. 이건 이제 포마드. 여기에 좀 위에 뭔가 셔츠 같은 거 다 입으면서 데이트 나가가지고 내 자전거에 타나.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뭐 급할 때나 이럴 때 그냥 막 이렇게 바르고 편하게 나가도 이렇게 되니까 다니다가 한번 흐트러졌다고 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메이플 스토리 그 톱앤머리컵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이런 말도 되고 이렇게 딱 넘기고 싶은데 뭔가 그 이참에 느끼고 알죠 외국인들 외국인들도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야, yeah, that's right. 여기 좀 심심하니까 위에 옷을 한번 걸쳐볼게요. 자, 살짝 이런 뭔가 클래식화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이 나는 자켓 같은 거 셔츠 부신사에서 이제 5만원 주고 위아래 세트로 산 건데 이렇게 해서 안경도 집에 좀 남는 거 있다 이런 한번 살켰어. 더듬이 먼저 볼래? 이렇게 딱 게임 끝이었어. 좀 괜찮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바다 딱 가가지고 선글라스 딱 이렇게 해서 하! 하! 이런 느낌으로 구독 좀 눌러주세요.